그동안 제가 사정이 있기도 했고, 맨발 걷기에 심취해서 동네 산책길에서 거의 매일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 산을 찾은 지가 언제인지 까마득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파주 우리 동네 심학산 둘레길 6.7km를 맨발로 걸어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제 비가 좀 제법 오더니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청명한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삼을 재배하는 곳이라 출입을 금한다고 적혀 있네요. 배밭정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심학산 낙조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북한강을 따라서 시선을 돌리면 북한의 개풍군 땅을 볼수 있는 곳인데 뚜렷이 볼수 있는 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청명한 날씨 덕에 뚜렷하게 볼수 있네요.
마촉한 마음의 대상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으로 보시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하여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아야 하니 무슨 까닭이겠느냐. 만약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후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쪽 서쪽 북쪽의 어공과 그 사이와 위아래에 있는 어공의 크기를 헤아릴 수 있겠느냐.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이 어떤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이와 같아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오직 이와 같은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수 있겠느냐. 볼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의 모양으로 열애를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시는 몸의 모양은 어떤 실물로 나타난 몸의 모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존재하는 온갖 모습은 다 허망한 것이니 온갖 모습에서 허망한 모습이 아닌 참모습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느니라.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들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 참된 믿음을 낼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500년 뒤에도 부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길을 지키며 복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에 믿음을 내리니 이로써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갈 것이니라.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에게만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께 온갖 성근을 심었으므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한 생각에 맑고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니라.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니 가르침을 믿는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무량 복덕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이겠느냐? 이들 모든 중생은 다시는 나라는 모습, 남이라는 모습,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며, 법이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고, 법이 아니라는 모습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되면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 모두의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이겠느냐. 마음에 법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면 곧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